해마다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스쿨존 사고 소식. 특히 경기도는 스쿨존 사고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가 안심하는 등하굣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모르고 가다가 차에 치를 뻔했을 때도 있어요. 조금 무서울 때가 많아요. 차량이 접근해 주느니 당연히 주의하세요. 음성 안내로 더욱 확실하게 주의를 주고 자동 차단기로 위험 상황을 완벽히 차단하는 인공지능이 더해진 화성시의 안전한 등하굣길. 경기도의 새로운 희망이 될 화성시 스마트 스쿨존을 소개합니다. 그 어떤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학생들의 등하굣길. 그러나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한 해 500명을 웃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학교 앞에는 아무래도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등하교할 때 많이 불안하고 걱정돼요. 학교 끝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뛰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스쿨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스쿨존 사고는 아이들이 하교하는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하교와 동시에 아이들의 주의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전 남자이다 보니까 그냥 뭐 신호등만 딱 보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데 제가 혼자 못 건너게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게 생기면서 조금 많이 좀 안심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화성시에서는 스마트 스쿨존을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좌우를 살피고 건너가세요. 스마트 스쿨존은 보행자를 위해 음성 안내와 차단기 그리고 바닥 신호등까지 설치되어 어린이의 안전 보행을 책임집니다. 센서를 통해 사람을 인식하는 차단기는 횡단보도 내 사람이 있으면 상시로 차단기가 개방됩니다. 또한 차단기가 내려가던 중 보행자가 접근하면 AI가 영상 객체를 인식해 자동으로 차단기를 개방합니다. 안전바가 생기니까 아이들 그 하굣길이나 이제 그런 데 더 안전하게 더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어른들도 이런 빨간 불 때문에라도 아이들과 같이 그 좀 더 신호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윤리 의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차단기 좋아해요.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얼굴에 웃음을 지켜줄 안전한 스쿨존. 화성시가 먼저 시작합니다.